오늘은 저의 주요 무대였던 팔씨름 시합장을 오늘은 제가 선수로 출전하지는 않고요. 다다음 주에 저희 얀코 그 봉사활동을 계획 중인데 좀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 지원자들을 좀 모집하러 갑니다. 오늘 가는 데가 이제 키스포츠 페스티벌이라고 그 팔씨름뿐만 아니라 뭐 보디빌딩, 그리고 크로스핏, 뭐 파워리프팅, 그리고 모든 이런 스포츠들이 다 종합되어서 있는 어찌 보면 이제 박람회 같은 축제 같은 느낌의 행사예요. 기존에도 국가대표 야 조용히 해.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팔씨름이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카테고리도 많고요. 그리고 체급이 또 뭐 마이너스 70kg, 78kg, 86kg, 95kg 뭐 무제한 또 이렇게 있고 왼팔, 오른팔 있죠. 그 다음에 학생부, 그 다음에 일반부, 장년부가 있어요. 그래서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40세 이상은 장년부를 나갈 수 있죠. 저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가면 욕을 먹죠. 왜 여기 와서 깽판이냐. 나는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자, 여기 이제 내렸고요.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메세라는 건물입니다. 팔씨름뿐만 아니라 뭐 보디빌딩, 크로스핏, 그 요가, 뭐 필라테스. 저번에 보니까 뭐 공 그 풀댄스인가? 체험해볼 수 있으면 뭐 풀댄스도 한번 거의 혹성탈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목표를 해보겠습니다. 이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아놀드 클래식도 같이 갔었고 그랬었는데 거의 10년 됐죠. 벌써 행사 성공적으로 또 잘 돼서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너 여기서 뭐해? 자, 애들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 아, 그래? 자, 키스포츠 페스티벌 네, 수원 메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오. 나 찍었나? 뭐 찍은 것 같은데? 어우, 한순간이네. 이거 찍었나 모르겠다. 봤어요? 나 못 찍은 것 같아. 어떻게 펀치? 오. 치름 선수 백성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액티브하네요. 너 이제 죽어 임마. 지금 여기서 같이 나오신 선수가 혹시 계신가요? 아, 선수분 응원 오신 거예요? 네, 응원하시는 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팔씨름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들이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막. 나도 해보고 싶어. 아, 여기 다 참가하시는 선수들인가 보다. 저기 다 몸 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시합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네. 나 시합 뛸 때는 이거 계속 이런 거 있었거든. 근데 아예 눈도 안 들어왔거든. 시합 안 뛰니까 보인다. 야, 오니까 운동이 엄청 하고 싶어지네. 올만해. 진짜 축제야, 축제. 아, 팀전인가 보다, 팀전. 다 들어놨어. 이야. 야, 운동 욕구가 뿜뿜한데? 저쪽 가볼까? 저기가 팔씨름 부츠인가? 아, 저기 비키니 한다, 비키니. 아, 재밌어! 여기는 이제 비키니. 피트니스 비키니 같고. 이 무대에서 팔씨름 하는 것 같아. 팔씨름 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팔 두껍다고 하잖아요. 이쯤 돼야 두꺼운 거야. 그죠? 팔 몇이에요, 둘레? 48 정도 나옵니다. 48? 48밖에 안 돼? 와, 좋다. 오늘 우승하겠네. 아, 힘들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저 푸드트럭 같아요.
푸드트럭. 안녕하세요. 네. 아, 선수님 왔는데 사진 찍고 싶어요. 아, 네네네. 초등학생이고요. 꿈나무예요, 꿈나무. 어머니, 저기. 오늘 잘하고 1등 해야죠, 오늘도. 근데 혹시라도 지더라도 그걸 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길 바래. 형은 그렇게 했어. 파이팅. 유명 인사세요. 아, 여기 오면 그래도 조금 있어요. 네, 선수분들. 예전에 다른 데서 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열기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빡 다운되는 거 거기서 그냥 뻥 터지네 이게. 좋았어. 나 이렇게 내가 이거 앵글 보는데 간만에 얼굴이 겁나 밝아. 맨날 이러다가 먹는 건 또 못 참지. 요거 바베큐만 먹어볼게요. 이게 여기 있으면요 이쪽 보다가 저쪽에서 와 하면은 저기 뭐가 있고 이쪽에서 와 하면 또 이게 있어. 단코치를 먹으면서 관객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해. 복싱이든 입식이든. 그러니까 아직은 애들이라서 이제 글러브도 끼고 헤드기어도 차니까 이 결정타는 안 나와. 근데 콤비네이션 운영도 되게 좋고 잘한다. 그래서 얘네가 링 잡어. 조심해야 돼. 오! 지금 헤드기 안 했으면 위험했다. 이 무대에 올라감의 그 환호, 또 내가 이겼을 때 그 희열감, 그게 좀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집중하고 올라가잖아요.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딱 그 영역에 들어가요. 존. 진짜. 이겼을 때는 또 그것도 걱정. 이겼을 때 그걸 푸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 풀어요. 아, 거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빨리 생각을 해야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떻고 힘이 얼마나 소진됐고 이제 다음에 누구를 또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지금 또 그 부분을 살리고 이거를 또 몇 판을 또 쉬어야 다시 쓸 수 있고 막 그런 거. 챔피언 다른 거. 난 세 경기 뛰잖아 체급을. 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86kg, 95kg 무제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86kg 결승하잖아? 그러면 다시 95kg 또 결승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무제한 결승을 해야 돼. 그게 빡센 거예요. 쉬는 시간 2분 주나? 여러 체급 챔피언. 그러니까 분배를 되게 잘해야 돼. 하나 삐끗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패시름연맹 소속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사부입니다. 네, 저는 제가 유튜버를 해본 경험으로서는 많이 망가지셔야지. 아, 네. 많이 망가지셔야지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네. 망가지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여장해야겠네. 저는 팔씨름 때문에 왔는데, 보니까 막 뱅글뱅글 돌고 그래서,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마샤라치 트리킹이라고. 마샤라치 트리킹? 네. 태권도랑 여러 가지 무술 섞어서 이제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정해진 어떤 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롭게? 되게 자유로운데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게 있어서. 이게 종목 이름이 뭐라고요? 마샬 아츠 트리킹. 한번 봐야겠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너 누구야? 저 지우 팀원 송유민이라고 합니다. 네. 20일 날 네. 수원에서 이제 봉사활동에 네. 봉사활동에 아 저요? 아 갑자기 영입 하는 건가요 혹시? 어? 주말이면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주말이야. 아 주말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빠져나갈 수 없어. 내가 얼굴이 이딴 마르게 잡아놨거든. 안 나오면 역적되는 거야. 아 저 안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 네. 지우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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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안녕. 와. 아미스 전주팀. 네. 야. 아미스 화이팅. 네. 자, 20일에 또 봉사활동 가는데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찾으려고 왔어요. 아. 네, 1월 20일 일요일이거든. 22일이요? 20. 일요일이야. 네, 가네 이제. 아무튼 제가 맛있는 것도 해줄 예정이야. 같이 좀 하시고 전주 아미 세트 화이팅. 레전드 선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지금 팔씨를 프로모터로서 세계 팔씨름 연맹에서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내는 김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사진 네. 전 방송 봤던 주기철가에요. 또 우리 라이브 시청자분께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계시던 여성분이 계신데 좋아 사진 찍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전하세요? 네. 다 찍어버려요. 오늘 시합 잘하시고요. 네. 나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우와, 몸이 엄청 커졌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씨름 선수를 활동하고 있는 네, 팔씨름 유튜버 팔씨름 달인 송기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도 많이 봤죠. 아, 그래요? 몸이 안 좋습니다. 좀 어때 팔점? 손목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뭔가 슈티네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내릴 때 아파요. 그래도 늘 항상 이렇게 심판이나 운영진으로 도와줘서 네 오늘 심판으로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베트남에 비해서 어제 대체량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이 대체량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역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구나. 시합도 못하고 몸도 이렇게 다 다운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스포츠 페스티벌 한번 참관을 해봤는데요. 저는 지금 부상 때문에 좀 쉬고 있지만 그 식었던 열기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동안 노력하셨던 거 그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역시 선수가 아니고 참관으로 오니까 많이 낯설기도 한데요. 더 열심히 회복하고 운동해서 다음엔 선수로 참가를 해서 새책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에 같이 지원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이 좀 모집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같이 또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